이래도 와처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계산 잘못했다. 답은 답은 또월 또요다. 왜? 딜 봐. 벽돌 개인기랑 헷갈렸다.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딜이 모자랄 것 같은데. 와, 형! 형! 아이 왜 세 두 개에서 하위 모 두 개 나오냐. 퍼펙트! 딜이 모자라서 슬라임을 반으로 쪼개버림. 딜이 안 모자랐으면 반으로 안 쪼개는데. 얼불! 얼불춤. 쉿.
무지성 얼굴춤. 지능 하락. 실각 잡았어야 했네. 행꽃 날렸네. 빠인 곡물들.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아하. 3 카드. 바보. 내 평. 제3의 눈. 제3의 눈 말고 얼눈 같은 거 없냐? 제발. 아, 쏘쏘 별로 안 좋긴 한데 저거보다 더 좋기도 어차피 힘들 거고. 다 들고 갈 만한데?
아이스크림 내평 손절. 연꽃 나오면 개꿀이네 이거. 웬 베개? 영채와. 영채와로 콘. 분화 쓰고 넘어갈지 말지 고민되네. 딜이 좀 안 나오긴 하겠다. 아, 영채와 오독도 되지 이제. 향로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와우. 영채화 강화할까? 뭐 강화하지? 영채화 강화 안 해도 그냥 나오면 다 쓸 것 같은데. 바로마. 쟤 때려 써야겠다 그죠. 신성 모독이다. 잠깐만 일단 뽑고
신성 모독이다. 오예. 켈리님. 켈리님. 가져갈 거 없지? 덱 너무 약한데 방법이 없나? 없어요. 엄마야. 추운 날씨 플러스 전기장판 플러스 이불 플러스 슬더스 방송은 내일 출근. 왜 다 좋다가 내일 출근이죠? 그만큼 출근이 좋으신 게 아닐까? 사실 스펀지밥이셨던 거지. 샤벨리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블리트 서있다. 길가다 엘리트를 만난 왓처. 그녀에게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유 모독 마렵다. 아유 모독 마려워. 답이 없네.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신성이 있으면 영체화 강화해도 되는데. 물론 영체화가 먼저 나와서 꼴박해야겠지. 신성 이틀 하는데 들고 와줄까? 1차 때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정성이 갸륵하니. 아씨. 쓰레기 이벤트. 제발. 나 고만 괴롭혀. 현옥기한테 고통받을 때 너무 꼴받음. 압도적인 무력감. 여행. 여행 말고 가위 줘봐. 가위. 내평. 존엄.
가위. 모독 써도 되는데 피 1 깎이는 게 왜 이렇게 아플 것 같지? 아, 1데미나 맞았어. 코스트 진짜 가진 거 없다잉. 앵꽃으로 간신히 연명하네. 컬러 딜 뭘로 내냐? 딜 카드 없다. 강림이라도 주가. 아까는 방어가 안 되고 이번에 수비가 안 되고. 아무튼 일단 한쪽은 안 되는. 아까는 공격이 안 되고. 너 빨리 잡았나? 딜 넣을 게 없는데. 내 평은 내 맘도 모르고 계속 나오네. 약화 걸지 말마.
게스켈. 잉크병. 천신의 형상. 천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오이. 설마? 아니, 이거 사기야. 얍. 꽁. 버릇 없는 자식.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귀신같이 기생충 놀라는 거 봐. 귀신이다, 귀신. 잉크병 스택 맞춰야 될 유물이 4개나 있으니까 어렵네. 7 8 9 10 아 뭔 소리야. 10이 아니라 4 5 6 스택 딱딱 다 맞추는 거는 못하겠고 내면의 평화 더럽게 많이 나오네. 또 나왔어. 운명 가력이 나오긴 나왔다. 빰빰빰 빰빰빰 죽어 죽어 죽어. 리퍼 궁은 가다 분화 취약. 빼기 일진광풍. 아이고, 랑월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일진광풍. 운명 가르기. 아, 예, 어서오세요. 가르기 있게. 신성이다. 다음 손이다. 안 내 펜촉. 신성모독 써도 되긴 한데 신성모독 킬각이겠지.
당연하죠. 장화 숭배 횡행 행행. 아니 파워가 왜 이렇게 없어? 파워 카드 더 줘. 아이씨 너무 힘들어. 파워 좀 더 줘. 나 무서워. 파워 더 줘. 이길 수 있나? 뭐야? 이진광풍. 으악. 쉣. 아, 내 평. 아니, 이게 진노카드가 명상카드에 비해서 너무 없어가지고. 좋은 번 하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번이니까. 야생동물 보호하는 거거든요.
우유의 친구. 아, 안 돼. 망했다. 오스텍 쌓으려다가. 아 근데 스택 쌓아야 될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려. 신성 모독이 꽤 오래 핸드에 남아있겠네. 엥. 달팽이 준대 쎄는. 정말 싫다. 아니 이게 뭐야. 표창 갖고 싶다. 달팽이 찔러 죽이게. 오스텍인 거 아쉽긴 한데 영체화로 버텨 그냥. 아 미션 만료됐어. 디발크 노아 미션.
자는 게 낫나? 격분을 쓸까? 딜 카드가 없는 거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생겼다. 여기다 알약 쓰면 힘 올라서 심장 잡을 때 진짜 큰 도움 가능. 핸드 터지는 마키나치오. 오. 이거 1대 맞네. 1단만 맞은 게 아니네. 야, 또 시간 끌어야겠죠. 하필 안 나왔네. 병만 올리고 넘어가자. 응? 이게 아닌데. 키가 나오지? 광풍도 나오네 심지어. 킹슬가 한 번이 는 필요 없고. 영채와 얼마나 잘 잡히냐 곱싸움인데. 영채와 뜨긴 떴죠. 무에 안 쓰는 게 낫나, 쓰는 게 낫나. 상태 이상 못 걸어놓은 거 아까운데.
영체화 두 개 다 쓰는 게 제일 나은가? 결국에 영체화 안 쓰는 이유는 사색으로 뽑겠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확률보다는 그냥 영체화 두개 쓰고 넘어가는 게더 확률이 맞겠지. 딜 아깝긴 한데 이거 어차피 이제 쓸일 없다. 아닌가, 아직 남겨놓을까? 200딜 5개 넣을 때 필요할 수도 있다. 제발 이번 턴으로만. 결국에 마요밖에 방어도 올릴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위로 나머지 애들은 다 쳐내고. 아씨, 다 필요한 애들이잖아. 이러지 말자, 진짜. 와, 씨. 개위험했네. 진노 안 나와서. 내가 이겼다. 심장 허접스. 이게 뭐야? 워처를 3트를 해. 치욕스럽다. 3332. 암트가 아닌가? 아트인가?